뇌피셜. 남자는 머리빨. 옷빨이지. 여보세요? 아, 윤아, 세상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 신동가 김종민만 있어. 윤아의 선택은? 아, 저는.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미워할 거야! 안녕하세요. 아리아! 아리아! 아리아 어디 갔어요? 기다리 끝나라고. 예? 이거 하나 했었는데 우리 PPL? 기가지니? 아리아!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LG 기다리겠습니다. 뭐라도 LG 하나 갖다 주세요. 아, 정말 창피합니다. 이래놓고 게스트를 모시고 구토커! 나와라! 짜잔! 이야! 어, 동희야. 너 이거 봤어? 저 어디가? 구독 중이에요. 어, 진짜 구독했어? 예. 봐봐. 안 그래도 오다가도 봤어. 어... 구독 중. 어떻게 PPL 끝났다면서요? 말 들었어? 야, 뭐 해줘봐. SM 뭐 PPL 없나? SM에서. SM이요? 어. 어. SM? 아, SM 아이돌 그 뭐 해서 뭐 음악 틀어주고 뭐 PPL 좀 좋아.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SM 와인 있어요, 와인. 아, 와인. 왜 이렇게 와인 놔두고 가실래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뭐 형이 진행자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토론 주제. 남자는 옷빨. 남자는 머리빨. 만약에 너네가 앨범이 나왔어. 네. 너네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머리빨이야? 아니, 노랫발. 옷빨이지. 에? 왜냐면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 혹시 그거 알아요? 아이돌들이 데뷔를 할 때 회사의 방침이 하나가 있어요. 뭐? 절대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마라. 헤어스타일은 왜? 왜냐면 사람을 인상을 기억하는 데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앨범을 활동할 때는 그 헤어스타일로만 해야 돼요. 색깔을 바꾸거나 뭐 스타일을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이수만 선생님의 방침이에요. 그거는 너희 SM 방침이고 우리 KYT 방침은 달라. KYT 방침은 머리 마음대로 하자야. 아,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됐죠. 첫인상이라는 게 뭐예요? 미팅 자리에 어. 가장 먼저 여자의 어딜 볼 거예요? 얼굴부터 봐야죠. 어, 나 딴 데부터 보는데? 어디부터 보는데? 얘기해봐요. 말 어떻게 해? 가슴? 엉덩이? 몸매? 어, 그렇게 다 얘기해도 돼? 나 입술? 예, 입술이요? 그럼 입술을 딱 봤을 때 코랑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코도 눈이랑 어떻게 생겼는지 조합이 중요하죠? 조합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랑 제일 가까운 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얼굴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옷보다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거죠. 나는 그거에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 얘기해보세요. 옷은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 머리가 날개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머리가 날개는 이상하죠. 그리고 슈트 입었을 때. 어, 그렇죠. 남자는 슈트빨 아니야? 남자는 슈트빨. 그거 봐, 슈트. 어, 나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은 아닌 것 같아. 형, 어? 제가 뇌피셜을 계속 봤는데 형 이 옷만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잘 어울리니까. 근데 헤어스타일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 그거는 이제 내가 해서 그래. 형이 하세요? 머리를? 난 내가 하는데? 그럼 머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옷이 중요하니까 헤어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머리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네. 아니지. 그러면 옷에 맞춰서 머리를 해요? 그럼. 너 집에 있을 때 옷 먼저 입어 머리부터 해. 머리부터 옷 빨개 벗고 머리부터 해? 네. 그래? 신기하네? 나는 옷 입고 옷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 하는데? 에이, 아니죠. 에이,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아이, 에이, 못하겠네. 아이, 정말. 아니,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7천억 대의 탈모 시장 규모가 있어요. 탈모를 꼭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헤어스타일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머리 갔더니 머리에 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를? 무슨 뇌파 검사하듯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빛이 나오는 거. 오, 이거다! 오, 뭐야, 뭐야! 어, 어? 토론쇼에서 그래, 이거 탈모... 봐! 이거라니까! 이거, 야, 이거! 야, 토론쇼에 탈모 이게 왜? 대박, 대박! 어떻게? 피해 들어왔지? 어, 머리 막 자라는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예, 이거 쓰고 있는 거야? 10분부터 안 쓰시면 돼요. 10분부터 안 쓰고 있으라고? 그럼 나도 이거 좀 썼으니까 털이 막 자라겠네, 머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좋죠. 그러면 너네 그 SM 그 걸그룹 있을 거 아니야? 걸그룹 같아요? 어! 알겠어, 해볼게요. SM이, 잠깐만, 레드벨벳, 소녀시대, 보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 하십니까? 저 이제 나갈 준비하는데요. 어딜 나가십니까? 트리트먼트 하러 나가야 합니다. 야, 머리 하러 가는구나?
네. 아, 유나 미안해. 여기 지금 뇌피셜 중인데. 오, 유나 유나? 뇌피셜? 어, 뇌피셜 알아? 네. 정민이 형 있어. 어, 누, 어, 유나. 누구요? 어, 유나, 유나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어, 우리 1박이랑 같이 했잖아. 1박 2일. 어, 맞아요. 오빠. 왜 안 나와, 또 나와. 미안한데 너 뭐 지금 뭐 먹고 있니? 계속 침을 아니 내가 진짜 양치를 하다가 말고 아 양치하고 있었어? 잠깐 내가 미안하다, 야. 중간에 데리고 왔어요 오빠.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너 혹시 남자 볼 때 머리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옷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 둘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봐 머리를 정말 멋있게 했는데 옷은 그냥 수영복 입고 나왔어 갑자기 미팅하는데 옷빨 어? 머리가 이렇게 부스스 자연스러워도 옷이 더 많이 보이니까 진짜? 야, 너, 야, 너 처음 볼 때 얼굴 먼저 보지 않아? 아니에요 오빠 얼굴은 뭐 그러면 더 좋은 거긴 하겠지만 무슨 소리인 거지? 어, 진짜? 나는 남자는 오빠라고 생각하거든 유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막 패셔니스타처럼 아이템들을 막 다 막 이렇게 장착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신동 같은 스타일? 아, 왜냐면 신동 오빠는 귀요미로 잘 그래. 오빠한테 맞게 꾸미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천사다 너 너는 그러면 머리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아니면 옷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저는 옷을 더 신경 많이 써요. 야 그럼 너 그럼 옷 잘 입고 빡빡 밀고 나갈 수 있어? 야 누가 그러구나. 원래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어 이런 거야. 한번 나와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세상에 네. 남자가 아무도 없어. 네. 신동과 김종민만 있어. 아 이 세상에 다 죽었어.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데리고 살아야 돼. 누굴 데리고 살 것인가? 유나의 선택은? 아무도 없다!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요. 아, 여자가 보는 눈은 또 다르긴 하네. 그래. 그러니까 도깨비 알지? 공유 씨랑 이동욱 씨랑 어떤 의상 입고 나왔는지 기억나니? 롱코트? 어. 머리 기억나? 우와! 있죠 공유머리 이거 5대5로 해가지고 이거 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동욱 시킨 머리는? 갓 저승사자 아니야? 갓 아, 갓을 좀 이거 모자 어 그러네 그만큼 공유가 더 이게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헤어만 잡지로 딱 파는 걸 못 받은 것 같은데 팩트 체크 조성조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박지호라고 하고요. 네. 네, 아레나라는 남성 매거진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헤어만 다루는 잡지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헤어만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헤어만 다루고 있는 잡지는 사실은 없어요. 어? 봐봐! 진짜로?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헤어 잡지는 없어요? 그것만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콘텐츠적으로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옷빨이 중요하다, 머리빨이 중요하다 이걸로 지금 토론 중이거든요. 머리빨로 하겠습니다. 예! 패션 잡지 머리빨이라고요? 그렇지. 예. 옷빨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만 원칙을 알면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을 잘 고른다거나 아... 내 몸에 맞는 핏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춘다거나. 근데 의외로 머리나 헤어스타일 관리를 잘 못하시거나 자기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머리만 조금 단정해서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많죠. 그러면은 저 아레나 잡지에 네? 1년간 둘 중에 한 네? 명을 표지 모델로 무조건 써야 돼요. 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1년간 고정으로 쓸 모델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예 김종민 씨 하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삐져서 가니까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머리를 속여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 사유가 된대요. 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 둘이 얘기할 게 아니다. 팩트 체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인천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세요? 이혼 전문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 결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예. 아, 결혼 먼저 하라. 이 말이 더 무서운 거 같아요. 무서워. 변호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대머리를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까? 아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지금 머릿수 없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죄송합니다. 다시 편집하고 저 신동이 다 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거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나요. 어, 진짜로요? 우와, 아니, 그러면 네.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내 남편이 옷을 너무 못 입어. 등산복만 계속 입는 거예요. 뭐 결혼식 네. 갈 때도 등산복만 입고 이것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아, 그것도 안 돼? 뭐 그러지, 그러면 뭐 여사님이 그냥 꼴보기 싫다 그런 걸로 다 이혼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다 이걸로 네.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거 말하면 좀 약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네. 남자는 옷발이다, 머리빨이다. 일단 헤어스타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변호사님 옷 못 입으시죠? 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어 저거. 아. 어이 끝났네! 지금 좀 잘하는지 아 지금 숨으로 개 지금 아, 형 근데 두피 엄청 깨끗하다 관리 어, 하나도 안 붉은 게 하나도 없네 어? 아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쨌거나 유나한테 동의하겠어 어? 뭐 그럼 진 거예요? 모르지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떠십니까? 오른쪽에 아이를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오른쪽이면 이쪽인데? 여기있나? 느낌표 오른쪽은 여기에 떠요.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어? 어 지금 몇 개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지. 아 그렇지 다시. 아 한다? 시작.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떠십니까? 이쪽에 아이를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뇌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